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진걸TV, 대박영선TV, 인사이트TV 함께 소개해드리는 오늘 원래 사람 속으로 편이었는데요. 오늘은 또 당겨서 수요일날 뵙게 됐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많이 만났던 그리고 늘 현장에 함께하는 우리 김남주 변호사님 모셨는데 변호사님 소개는 차차 드리고 네. 오늘 안진걸 소장님 어디 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진걸TV 대박영선TV 인사이트TV 또 뉴스백TV 애청자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어서들 들어오십시오. 아주 귀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맹활약하는 우리 김남주 변호사 모셨는데요. 특히 지금 우리 범야권 진보 세력이 민주화 과정에서 너무나 우울하게 숨지거나 또 이렇게 산화하신 열사분들을 민주공자로 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제대로 예우를 하고 또 존중하자는 것을 온갖 가짜뉴스로 마치 특혜를 주는 법처럼 왜곡해서 본회의 지금 직회부가 되어 있는데 통과가 굉장히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길을 쓰고 가짜뉴스로 우리 옛날에 우리가 이제 항일 독립운동 역사를 이 자들이 지으려고 하는 것처럼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민주화운동 열사들의 의미를 훼손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민주공작법을 앞부분을 좀 다루고 뒤에는 아니 지금 미국은 막 들불처럼 대학가나 시민들의 반전의식 엄청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과 침략 학살을 규탄한 근데 한국의 대학가는 또 한국의 국민들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면서 또 역시 이스라엘 전쟁이나 학살 만행을 김남주 변호사님 등이 5천인 고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좀 모자라답니다. 그 부분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어서들 들어오십시오. 예, 안진걸TV, 인사이트TV, 대박영선TV, 뉴스맥TV 공동방송 곧 시작합니다. 예, 네, 저는 네. 아침에 이제 뉴스공장 네. 갔다가 왔는데 엄청 피곤해가지고 뉴스공장 갔다가 점심때는 또 제보도 왔고 오세훈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이상한 커넥션 비슷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또 팩트체크 안 되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오늘 공부도 하고 또 내일 아침에 또 뉴스공장 8시 10분에 민생상황실 방송에서 공부도 준비도 하고 그리고 방금 전에는 이 부근에서 외롭게 혼자 밥을 먹고 있는 분하고 말벗을 해드리고 잘 왔습니다. 자, 대박영선 우리 박영선 평론가님 이번 주 어제도 기자회견하고 바쁘셨잖아요. 예. 예, 뭐 어제는 또 이채양 명주 함께 EBS 탄압 유시춘 이사장에 대한 그 EBS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규탄하는 그 기자회견에 참석했고요. 오늘은 또 오전에 그 처음 알고 갔어요. 그 시민의회, 그러니까 국회 입법부에서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가 법을 발의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시민들이 직접 입법의 주인으로 참여하자라는 시민의회를 주장하시는 분들 저도 개인적으로 시민의 참정권, 시민의 정치 참여를 제 지금 박사학위 논문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그 세미나 포럼에 있어서 거기를 다녀왔어요. 가서 공부 좀 하고 우리 이내경 이사장님하고 우리 그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님 등이 함께 준비한 네. 전 대표님도 네, 인사 말씀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좋은 취지죠. 예. 뭐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위한 시민들의 직접 주권자로서의 의회 입법을 참여하는 방안들에 대한 전 세계에 연구된 내용들 전 세계 학자들 모시고 하는 포럼이었는데 끝까지 갈 수 없어서 그게 좀 아쉬워서 이후로 좀 공부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예, 드디어 우리 또 우리 김남주 변호사님 우리 도담
내에서도 활약을 하시고 제가 너무 사랑하고 아꼈던 우리 김민아 노무사님하고도 함께 하셨던 동지이시기도 했는데요. 또 국회에서도 제가 보좌관 하면서 여러 차례 뵀었습니다. SOS 여러 번 주셨는데 그때마다 흔쾌히 좋은 대답 잘 못 드려서 늘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 국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고 있는 문제들,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최전선에 계십니다. 노동인권 문제, 국제인권 문제, 대한민국의 인권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싸우고 계시는 우리 김남주 변호사님 소개합니다. 소개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와, 과찬이시고요. 뭐 인권 뭐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저도 이게 사건을 추구하는 변호사인데 어쩌다 보니 또 이런 일들이 밟히고 또 외면할 수 없어서 거리에 같이 가고 그러다 보니 또 안진걸 처장님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랑 만나서 이런저런 이제 상가 임차인 운동도 같이 했었고요. 예예예. 예, 예. 네. 마음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 모임하고. 그, 네 그때 강제 집행 당하는 그 상가 임차인들하고 같이 그 용역 예. 용역한테 끌려 나가기도 하고 멱살 잡혀서 끌려 나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박영선 우리 전 보좌관님한테는 네. 참 고마우면서도 또 서운했던 점도 있어요. 어떤 점이냐면 베트남 민간인 학살 관련된 진상규명법을 저희가 발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진선미 의원께서 굉장히 그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피해자분들이 국내에 와서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럴 때 진선미 의원이 꼭 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눈물도 흘려 주시고 그랬는데 법 발의해 달라고 정작 부탁드리니까 법 발의는 못 해 주셨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진선미 의원님이 민변 선배이시기도 한데 참 안타깝고 그래서 그래도 간신히 10명 네. 넘겨서 발의해 너무 예민한 주제 가지고 네, 근데 사실 총선 직전에 저희가 요청을 드렸던 네, 거라 네. 저희도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부탁드린 건 아니었고 근데 그래도 10명 넘게 의원님이 참여해 주셔서 20대 발의했었고요. 21대도 발의했었고 이제 22대 가면 또 발의할 건데 통과는 아직 난망한 상태이고 1심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했었는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예. 그건 1심에서 이겼죠. 네, 네, 네. 지금 2심 중에 있는데 그래서 그 이긴 여세를 몰아서 진실화해위원회에 다른 학살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신청을 했는데 외국인은 대상이 안 된다고 하면서 각하 결정을 했어요.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좀 이상한 분들이 거기에 그렇죠. 위원장부터가 진실화해위를 없애자고 주장한 극우 인사 아닙니까? 네, 네. 그분들이 장악하다 예. 보니까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런 거 두고 볼 수 없잖아요. 또 행정부분에 소송을 하고 있고요. 6월 달에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뭐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법과 관련해서 어쨌든 가장 현장에서 열심히 싸우고 계시고 늘 이렇게 함께 연대하고 함께 지원하고 그리고 조금씩 진전하는 과정에 늘 계셨던 변호사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셨던 주제 또한 오늘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사실은 우리 그 안진걸TV나 우리 또 민주당의 많은 당원들이나 상세하게 내용까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 진영에서도 이제 예우를 하자라는 정도 그리고 과거 우리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 대한 흐름과 궤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거에 대해서 왜 이 법이 꼭 통과되어야 하는지 이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2부에 우리 또 이스라엘 관련한 팔레스타인 관련한 이슈들을 또 미국 대학가와 유럽 전역까지 왜 대학생들의 반전 시위들이 확산되는지 두 가지 주제로 오늘 좀 모셨습니다. 일단 먼저 민주유공자법 어디까지 갔는지요? 네, 뭐 민주유공자법은 제가 뭐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는 왜 아무 데나 다 끼냐 하는데 이한열 기념사업회 감사를 하고 있고요. 이한열 열사 기념사업회 감사. 네. 근데 노수족 열사 기념사업회 전 회장. 네. 네. 제가 대학 2학년 때죠. 네. 가두시 나갔다가 학생이 강경진압에 사망했는데 연세대 그 2학년 노수석 학생이었죠 당시에 네. 그 집회를 같이 나갔었거든요. 저희 법대 같은 과 동기고 아이고. 같이 나갔다가 이제 그 친구는 돌아오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활동을 계속 하게 되고요. 한 거의 30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한열 기념사업회 활동도 했는데 이한열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잘 알잖아요. 민주화의 네. 어떻게 보면 상징인데 영화도 있고요. 영화 1987. 그죠. 근데 법으로는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아니고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그 공헌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한열 열사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참여했고 희생당한 많은 열사분들이 아직도 관련자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아직 해야 할 일을 다 못한 거다. 충분히 예우하고, 예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 길이다. 지금 뭐 윤석열 정부 들어오니까 민주주의 후퇴가 막 눈에 띄게 보이지 않습니까? 뭐 언론에서부터 온갖 뭐 수사, 이런 네. 인생 다 후퇴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인정하고 예우해야 되고 그거를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유공자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주요 내용에 대해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운동권 본인들 특혜법이다 이렇게 폄하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뭐 운동권 왜 특혜인지 저는 전혀 납득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건데 이 민주유공자법이 오기까지는 사실은 이제 뭐 의무사 진상규명 우리 역사적으로 민주화운동 과정에 사실은 많은 민주 인사들이 이렇게 박해당하고 압박당하고 또 탄압당해 또 고문으로 사망하고 집회 시위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사실은 투쟁을 목숨을 걸려고 나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권력에 의해 사실을 타살을 당한 네. 그 피해를 딛고 대한민국이 이만큼 진전해왔는데 이거에 대해 기념하고 예우를 자라는 취지의 좀 상징적 의미의 내용이 더 큰데 이제 특혜법이라고 프레임하면서 계속 이슈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법의 주요 대상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우선 이제 왜 예우를 해야 되는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족보가 없는 법이 아니죠. 일단은 그렇죠. 1987년 그 헌법을 제정했잖아요. 헌법을 개정했잖아요. 헌법 개정의 도화선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민주사회에 대한 기여가 있고요. 그 기여에 대해서 이미 국가보훈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하고 보훈해야 되느냐, 국가유공자를 누구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독립이에요. 독립유공자 우리 예우하고 네.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호국이에요. 호국. 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민주예요. 법에 그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을 예우한다라고 대상자로 이미 국가보훈 기본법에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법에 다시 이제 세부 특별법으로 뭐 전쟁 영웅이라든가 그다음에 독립 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국가 유공자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민주 유공자는 5.18 유공자는 민주 유공자로 이미 5.18 법에 대해서 예우를 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 5.18이 아닌 87년 또 박정희 정부 시절에 민주화 운동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법이 구체적인 개별법이 아직 입법이 되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네. 이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또 산화하고 또 공권력 폭력으로 쓰러졌는데 네. 그분들이 다 그냥 민주화 운동 관련자라는 네. 굉장히 드라이하고 역사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 않는 표현으로 지금 격하되어 있는 거잖아요. 관련자 그러면 여러분 원래 관련자란 말은 또 어감이 좋은 어감이 아니죠. 보통 사건 관련자, 뭐 범인 관련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면 좋은 일을 주도한 사람, 의사, 열사 이런 표현들로 그분들을 불러들여야죠. 그렇게 시작한 범인 거죠. 관련자는 이제 스쳐 지나가는 느낌도 있죠. 아 그럼요. 뭐 열심히 하는 예. 사람이 아니고 예. 그냥 뭐 조금 옆에서 도와준 사람. 예. 뭐 최대한 좋게 해석해도. 예. 그래서 이제 이 국가 보훈 기본법에 있는 세 개 카테고리 중에 하나인 민주유공자는 왜 예우하지 않느냐. 4.19, 5.18은 현재 법에 돼 있는데 나머지 민주유공자들은 아직 안 돼 있으니 지금 하자는 거예요. 네. 30년째 늦춰져 온 법을 이제서 하는 겁니다. 늦은 숙제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87년 민주화운동 과정에 실질적으로 이제 뭐 사망하신 분들 우리가 특히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여사께서 사실은 이 법이 통과되는 걸 보지 못한 채로 돌아가셨거든요. 예. 이제 민주유공자법이 발의돼서
아직까지 통과 안 된 게 역사가 20년 그렇죠. 다 되고 있는 거죠. 네, 발의된 지도 한 다섯 회기가 되는 국회 동안 발의됐었는데 지금까지 논의가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논의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 등 야당들도 이 논의조차 붙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책임을 공동 책임인 거죠.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정신 차리셔가지고 작년에 상임위에서 논의를 시작했고요. 네. 예, 소위원회 정무위가 가나니 정무위 소위원회 통과시키고 전체회의 통과시키고 그러고 순조롭게 가는 줄 알았더니 그 국민의힘이 장악한 법사위에서 이게 막혀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우회하기 위해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상정하는 안건을 지난번에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그것은 국회법상 정해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본 상임위가 이미 의결을 했는데 관문인 자꾸 신산하게 되고 체계 신산하게 되어 있는 법사위가 발목을 잡은 거잖아요. 일부러 그렇죠. 이 법을 네. 음해하고 가짜뉴스로 조롱하면서 그래서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본회의에 직회부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본회의에서 상정할 것인지 투표를 한번 또 해야 되고 그 그렇죠. 다음에 찬반 투표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네. 두 번이 더 남아있는데 본회의가 두 번 남아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본회의는 한 번 열릴까 말까 하잖아요. 본회의는 원내에서는 예. 지금 28일 전에 한 번 더 한다라는 입장으로 예,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예. 그 법정 요건을 다 거쳐서 본회의까지는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 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하면 너무 자연스러운데 민주유공자 그러면 굉장히 아직도 그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에 대해서 음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한동훈처럼 맨 욕하고 운동권 욕만 하는 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가 그럼 괜히 무슨 특혜인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사실 다 다른 법에 있는 건데 네. 그걸 다 빼고 통과된 거 아닙니까? 100번, 1000번 다 양보해가지고 네네네. 그것만 좀 더 한번 좀 해주실 것 같아요. 아니 또 특혜법으로 네. 조선일보가 또 가짜뉴스로 해서 얼마 전에 우리 민주 열사들과 유가족들이 조선일보 규탄 기자회견도 하고 왔잖아요. 또 내일 또 기자회견도 하시고 네. 예. 그 민주유공자법에서 어떻게 예우할 거냐 보면 예우는 거의 다 뺐고요. 남아있는 거는 사실 이름, 예, 유공자로서 인정해주는 것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유공자법에 보면은 자녀의 그 입학, 이런 것 좀 예우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 법에는 아예 그걸 다 뺐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노인 요양과 그 치료 부분, 요거 정도 남겨두고, 다른 연금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주요된 부분은 다 빼고 사실 이름만 남고 약간의 예우만 남아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내용까지 빠졌나요? 혹시 이제 추모하고 기념하고 할 수 있는 아니요. 추모 기념은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네. 최소한의 그건, 이 법이 통과해야 될 의미이기 때문에 네. 꼭 네. 남아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국민의힘하고 조선일보 등이 같이는 퍼뜨리는 게 뭐 자녀가 입학 특혜가 있는다. 뭐, 또, 연금을 받는다. 독립유공자들처럼, 전쟁유공자처럼. 근데 핵심이 대부분 그런 특혜는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존중하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막 철도나 교통도 가보면 막 요금도 다 인하해지잖아요. 그분들은요. 네, 네. 써져 있어요. 가는 데마다. 안내표 보시면요. 항상 산에서, 산에 자주 가는데 산에도 보면 그 유공자들은 뭐, 감면해준 기능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다 빼고 다 뺐어요. 아들이나 딸이 열사로 돌아가셔가지고 그 유가족들이 예를 들면 또는 경제적 너무 피폐해 계신 분도 있으면 그 유가족들의 그것도 직계 존비속인가요? 존비속이죠. 예, 존비속들에 대해서만 치료비 지원 정도인가요? 네. 연금도 빠지고 네 영업 받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전혀 유공자 지원법이 아니에요. 민주유공자법이 아니라 그냥 정말 민주화 관련자로 되어 있는 것을 정식으로 헌법 국가보험기본법처럼 정식 유공자로 부르고 열사랑 열사 의사 같은 명칭도 병행하되 유공자로 부르고 정말 그 너무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유가족이 있다면 그분들의 치료비 정도는 돕는 그건 우리 국민들께서 내용을 보면 아 이건 당연히 해야지 만약 이 아이에서 어머님 병인심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병인심 어머님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아들 죽은 다음에 민정 앞서 병인심 어머니 막 예를 들면 치료비도 없이 쩔쩔 매고 식사도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당연히 이한열사 어머님 그 정도는 둬야 된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 상식선에 그 정도만 들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유공자들이 대부분
이제 두 종류인데요. 두 분류인데 하나는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네, 민주화운동 과정에 돌아가신 그렇죠. 분. 두 번째는 부상을 당하셨는데 장애가 남아있어요. 있는 분들이에요. 그 장애가 남으신 분들과 사망자들이 대상자인데 그 인원수가 900명이 안 돼요. 네. 가해가 네. 900명이 안 되고. 네, 900명이 안 되는데 그분들에게 원칙적으로는 국가유공자와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 연금도 예우하려면 연금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혜택들을 다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저항이 그러니까 음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뺀 거예요. 빼버린 거죠. 네.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네. 이 법이 만약 그래서 다른 이제 국가유공자들한테 안 좋은 영향이 갈까 이거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우들을 다 민주공제에서는 뺐는데 다른 유공자들은 왜 남아있어요? 다 빼요.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가 유공자들에게 거의 껍데기만 남겨둔 예우를 하게 되는 거라서 독립유공자의 자녀들 뭐 이런 분들에게 예우를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네. 희생하셨으니까. 그래서 껍데기만 남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법 자체는 저항 때문에 혹시 호주에 잡힐까봐 대부분을 다 뺐다. 네. 껍데기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해 촉구하면서 국회 앞에 그 유가족들과 관련 우리 그 분들이 장기 농성을 한 게 지금 몇 년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 출근, 아침 출근길에 국회 앞 피켓이 또한 아주 지금 몇 년째, 3년, 4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에 들어있는 내용은 유신 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투쟁, 부마 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관련 및 유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에 대한 내용이 핵심 내용인 거고 저희도 이제 저도 그 추모 사업회 활동을 좀 하고 있어서 그 김준배 추모 사업회 또 우리 진실화해위원회 관련된 뭐 시민사회 단체들 다 함께 좀 지지 응원들을 하고 있는데 혹여나 우리 이렇게 방송 보시는 분들 민주유공자법을 위해 애쓰고 있고 농성하고 있는 분들 보면은 꼭 응원의 말씀해 주시고 사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했고 그 사실은 헌신 우리 그 피흘림 속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전진을 해왔던 그쵸. 거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우리 안진걸 소장님 매일 이제 한동훈과 윤석열 일당들의 화를 내면서 전혀 기여하지도 않고 거기에 기생하며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다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기반으로 이렇게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그들이 이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분들에 대해 이렇게 이념으로 가르고 또 폄훼하고 꼬리잡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많이 분노를 했었는데요. 이 법 통과가 결국은 대한민국의 이후로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좀 기여를 하리라 보는 거죠. 그럼요. 의상의 후퇴를 네. 막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화라는 거는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고 시민들이 그 부당한 권력을 이렇게 뒤집으려고 하는 방어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모인 거고 대부분 민중운동들이, 민주화운동들이 여러 나라에서 실패했는데 특이하게 우리나라가 성공을 한 거죠. 성공해서 헌법도 바꿨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몰아내진 않았지만 탄핵으로 직선제 이승만 때 하야시키고 그래서 헌법 4.19혁명 네. 임시정부 항일 독립유공자 이승만 몰아내고 4.19혁명 계승이니까 대한민국 여러분 항일유공하고 민주유공자가 투쟁인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노동하고 땀 흘려 경제 발전한 것이고요. 근데 그 한축을 지금 음해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민주유공자는 그냥 뭐 인정하고 싶은 사람, 뭐 안진걸 친구면 민주유공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법에 따라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걸 지정하기 위한 여러 절차와 조사, 그다음에 여야가 추천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미 다 조사를 했고요.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인정했고 왜 인정했는지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심사를 해서 민주유공자로 인정할지를 또다시 판단하는 그런 거죠.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나 뭐 가서 깜깜이 그 심사라고 전 보훈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정말 모르는 소리고 알았다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거에 떨어졌더라고요. 아, 이번 선거 결과 보면서
그건 너무 시원해서. 강민식 말하는 거 맞습니다. 예. 그 보훈부 차관도 있었어요. 예. 윤종진이라고. 예. 그 양반한테 아 이거 좀 잘 좀 통과시키게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연세대 86학번이고 예. 이한열 동기래요. 맞네요. 이한열에서 86학번이. 한열이 형 그 세브란스에서 중환자실에 있었잖아요. 그때 강목 지키고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회의 들어가면 그렇게 반대만 하고 방해만 하고 회방만 하고 그런 사람 참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잘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네. 이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당사자에 대한 검증의 절차가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라 몇 년의 세월에 거쳐서 예. 사실은 입증을 해야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망하신 선배 학생 운동 선배가 있는데 그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 목격자, 그다음 이거에 기여한 사람들, 증인 이것들에 대해서 의문사로 인정받는 것까지도 그 의문사 진상 규명을 하는데 조사위원들 또한 검사, 경찰, 민간, 변호사 다 함께 기구를 꾸려서 거기서 인정받는 것까지도 꽤 절차가 컸었거든요. 이런 단계 단계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당사자다라고까지는 너무 많은 검증, 그다음 관계된 관계 기관에 증거 자료들 물증들을 다 거쳐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됐다라고 그냥 무작위로 학생운동에서 데모에서 이거로 되지는 절대 않는다는 겁니다. 민주공과 지정 심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뭐 또 국가보안법 전력자는 빼기로 뺀다고 네네. 또 되어 있다면서요. 그 이제 국가보안법이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에 빨갱이를 몰려 국가보안법으로 악법으로 처벌된 분이 많은데 그분들은 아예 못 들어가네요. 그러면 노수석 같은 경우 저희 동기 노수석 같은 경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신청을 했는데 한번 기각됐어요. 예. 우리는 너무 황당했죠.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고 백주대낮에 그렇게 됐는데 재심을 신청해서 겨우 관련자로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관련자로 인정받은 이분들이 그냥 뭐 서류 한 장 내고 된 게 아니고 피나는 투쟁과 증거와 자료 증인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근데 그분들 또 유공자 심의를 한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더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단계에서 또 축소될 우려도 있어요. 예, 사실 예. 되게 불안정한 법인데 어떻게든 한 발이라도 전진하기 위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자고 아까 얘기했던 예우 부분도 대부분 드러낸 거죠. 그냥 일단 통과가 남아 있는 게 많진 않네요. 네. 실질적으로 다른 유공자들에 비하면 사실은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되는. 이제 국가보안법 부분도 반론이 그 반대 놓은 거에. 어떤 꼬투리가 잡힐까봐 그것도 넣은 거예요. 국가유공자법으로 처벌된 사람은 여기에 민주유공자라 하더라도 예우 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넣어놓은 건데 그건 현행 그 국가유공자법에 똑같은 조항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체계를 맞추다 보니까 그것만 빼내기 되게 어려웠던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재심으로 무죄 받은 분들은 유공자로 이제 그렇죠. 예우를 받을 무죄니까. 예. 네, 그거는 거꾸로 국가 공권력을 일부러 간첩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민주화 인사에 대한 실은 탄압의 근거로 사실은 국가보안법으로 다 걸어놓고 결국은 우리 류호성 사건 같은 경우도 뭐 무죄가 됐지 않습니까? 네. 부당한 공권력의 그냥 공안 통치를 위한 그냥 작업인 거죠. 간첩 만들기 네. 형태로.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무죄가 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민주공점 정리하면 내일 또 기자회견하고 각계각층이 법을 통과를 해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7순, 8순에 우리 민주화 열사 또는 그 민주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고통을 겪으신 당사자 또는 그 유족 또는 그 부모님들이 지금 피눈물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농성도 수년을 했습니다. 저도 안녕 TV 현장 농성 방송도 하고 왔었었는데 그래서 힘 모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자들이 왜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흰흰만 찻대고 포대고 다 본인들이 지적했던 거 싹 없는데도 그냥 독립투사 기리는 건 못 막지만은 민주투사 기리는 건 싫은 거 아니에요? 그냥 군사독재 정권에 다 후회들이잖아요. 조선일보나 국민의힘.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서울의보험을 관련법을 발의한 사람이 있어요. 김희국 의원인가요? 마산 쪽에. 예. 그분이 부마항쟁 예우법을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마항쟁 예우를 받으려면 다른 지역에서 항쟁도 같이 예우하면 되겠네요. 지금 민주유공제법 지금 돼 있는 거는 부마항쟁까지 포함해서 예. 예우를 하자는 건데
그분이 여전히 정무위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도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이 법 통과에 대해서. 흥정쟁만 떼내서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당론으로 정해져서 그런지 정치인들이 자기가 발의한 법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더라. 이거는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에 대한 정통성을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니까 배가 아파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YS 후예들도 국민의힘 일부 있는데 같이 정통성 같이 날아가는데 어떻게 민주당만 정통성을 가지겠습니까? 국민의힘도 네.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자기도 기여했다. 네. 뭐 하태경 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같이 동참하면 되는데 네. 백안시하니까 완전 민주화의 적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에이 나쁜 놈들. 아무튼간 그 우리 최상민 특검을 통과시킨 법무민적인 응원과 힘으로 민주공작법까지 이번에 20대 국회에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아니, 그러면 거부권이 있어요. 아! 윤석열 대통령. 그걸 보면 우리 국회가 근데 본회의 못 열고 끝나버리겠군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그, 분모라던데 해석이 다음 국회에 재의결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시 뭐, 재발이, 처음부터 뭐 다시. 해석이 분분한데 뭐,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게 논점이 된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지난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된 상태로 넘어간 거니까, 법이 통과가 안 된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만약 거부권을 만약 행사한다면, 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6월달이잖아요. 민주화 네. 운동의 그 기념적인 예, 달인 예, 6월달인데, 예. 그 달에 우리 국민들의 저항을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견디려고, 설마 거부권을 행사하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겠죠. 예. 뭐, 어떤 분들은 농담으로, 자, 이한열 기념사업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해라. 예. 예. 아마 6월달에는 단식을 안 했으면 쉽겠습니다. 최상병 특별법 거부하는 순간 법무민적인 저는 저항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저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어제 박영선 언론위원장도 제가 국회 가서 기자회견도 그렇게 했습니다. EBS 탄압, 끝없는 언론 탄압과 최상병 특별법 거부는 일맥상통한 짓이다. 자기는 계속 독재를 하겠다는 거다. 언론 탄압하고,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도 짓밟고, 그런 진상규명 요구하는 야당과 시민, 국민의 목소리도 짓밟고, 총선결과 상관없다. 마이웨이, 독재. 근데 민주공작법, 오케이, 너는 더 싫어. 이런 거잖아요. 이 맥락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쵸? 제가 사진 안 하고 왔는데. 피니카드 득세하고, 다시 군소독제 후예들이 득세하면서 그런 일 하는 거잖아요. 똘똘 뭉쳐서 우리가 통과시켜야 됩니다. 예. 우리 찾아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검찰총장 그만두고 대선 나서기 직전에 이한열 열사 묘에 찾아갔어요. 그 유명한. 네, 이한열 열사 묘비를 어루만지면서 그윽한 눈으로 쳐다보는 게 사진으로 다 보도가 됐습니다. 네, 우리 청디님께 네.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뭐 헷갈리게 됐잖아요. 그거는 열사 이름 헷갈렸잖아요. 부마항쟁 그쪽 가서 그러신 건데, 그러니까 저 사진값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어떻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저 거부권 행사하면 11번째네요. 저 최상병 특별권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 되니까 10번째, 민주공작 11번째. 명을 재촉하는 거부권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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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민주공작 여기까지 하고, 사실 박영선 언론연대나 저나, 저희들이 옛날에 이제 언론연대나 참여됐을 때, 저희들이 한국시민단체들은 그래도 유구한 독립운동, 민주화운동이어서 반전평화운동이라는, 또 남북한의 한반도 평화운동이라는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이스라엘의 이 지금 휴전을 거부하고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지금 마지막 그 피난처까지 지금 무력 진압하려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학살이 자행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시민들과 특히 미국의 다카 유럽에서 막 정말 옛날 1928, 68 혁명처럼 대학가 안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을 하고 병력이 투입되고 막 기마드가 투입되고. 근데 지금 어떻게 민변 참여대에서 김남준 의원 활동하시는지 그분 관련해서 반전 평화 집회도 하는 것도 봤고, 이스라엘 전쟁 범죄 5천인 고발원도 나와서 소개도 하면서, 왜 한국의 대학가와 우리 일부 국민들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무심할까? 아니에요. 무심하지 않아요. 아니, 아십니까? 네. 아,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 과감하게 돈 내주십시오. 네. 대학가도 좀 무심해 보이던데. 아니요. 대학가도 지금 대자도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연세대학교 보니까는 네.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 학생들 모여서 기자회견 하고 있고요. 진짜로요? 대학별로 지금. 아니, 정말인가요? 맞습니다. 네. 오, 너무 아깝네요. 제가 사진 네. 받은 게 있는데. 네. 아, 찾아볼게요. 저도 찾아볼게요. 네. 우리 텅디비님도 한번 찾아보고 올려주십시오. 아니, 학생들이 뭐 대자보 붙였다는 거 봤어요. 팔레스타인. 아니요. 모여서 기자회견도 하고요. 와. 학생 그룹들이 여러 군데 조직되고 있고, 서울대, 뭐 서강대, 연세대, 거의 대부분 주요 대학에서는 네. 움직이고 있고요.
이분들도 지금 그 지금 이스라엘 총리 등을 포함한 전쟁 범죄로 고발하는 거에 대해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생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한국의 대학생들도 움직이고 있다. 예예예. 예, 예, 예. 그리고 예. 유럽은 잘 안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시아에서 미국이 움직이고 유럽은 잘 안 움직이고 아시아에서 한국이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거의 뭐 미국과 한국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가 독특한 거는 국제 전쟁 범죄를 국제 재판소가 아닌 한국 국가수사본부에다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내일. 그래서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란 게 내일인가요? 내일? 내일 하면 참여하면서 국제범죄인데 국제 그 형사재판소에 그 고발을 하려나 했는데 보니까 대한민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라고 네. 했고 주요 범죄자들을 쭉 나열을 했어요. 그 네. 내용을 좀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스라엘이 하는 민간인 학살이 전쟁 범죄인 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예. 네, 국제 인도법이 금지하는 전쟁 범죄죠. 그 전쟁 범죄는 처벌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가입한 조약에 따르면 전쟁 범죄 처벌하게 돼 있는데 그 조약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각 그 조합 가입 국가는 전쟁 범죄자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처벌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고요. 국제 형사 재판소에 관한 조약인데 거기에 따르면 국내 이행입법을 하도록 돼 있어요. 국내 이행입법이 뭐냐면 그 법을 국내에서도 범죄화하는 내국법을 만들어라. 한국법을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2007년도에 국제 전쟁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제정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 집단 학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다만 그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온 경우에만 관할권이 생겨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총리 등이 국내에 없지만 한국에 오기만 하면 당신은 수사받고 기소되고 처벌될 것이다. 처벌했습니까? 그럼 한국에 오면 한국에 오면. 네. 이 이제 로마 협약이라고 하는데 그 국제 형사재판소 설립에 관한 로마 협약이에요. 이 협약에 가입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 다 가입돼 있고 전 세계적으로 100개국 이상이 가입돼 있는데 그 나라에서 이런 운동을 벌인다면 고발 운동을 벌인다면 이스라엘 총리는 갈 데가 없어요. 갈 나라가 없게 되는 거죠.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만약에 우리 국가수사본부에 이거를 고발을 해서 그 들어오게 되면 수사가 된다라고 네. 한다면 대한민국이 시작 아닌가요? 최초인 네, 것 같아요. 저희가 네, 리서치 해보니까 네. 유럽에서 진행된 바가 없고 다른 나라에서 진행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그렇다면, 대학생들도 고발 안 했던가요? 안 했어요. 아마 미국은 이 조약에 가입 국가가 아닐 겁니다. 아 옛날에 트럼프가 막 살짝 오르던 그럼 미국은 지금도 독일하고 미국은 나치 전범들을 지금도 추적해서 처벌하는 전범 처벌 사무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나치 전범보다 지금 나치 피해자인 이스라엘이 똑같이 정말 엄청난 가해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역사의 비극이거든요. 팔레스타인에게는 1900년대 초반에 이렇게 성경 들어와서 내 땅에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때 그 미국과 영국이 그걸 도와주고 뭐 벨포 선언이 뭐니 뭐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엄청나게 분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일단 국민들은 정말 수십 년 거의 이제 100년째 항쟁 중인 거죠. 우리가 일제시대에 맞서 싸운 것처럼. 그래서 겨우 가자지구나 뭐 뭐죠? 또 어디죠? 지금 서안 뭐 이렇게 국가로 이제 독립을 하는데 미국이 또 이스라엘이 반대하고 있죠. 독립국가 되는 것을 유엔 가입도 반대하고 막 네. 그러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하마스가 봉기를 한 건데 그걸 빌미로 물론 모르겠습니다. 하마스의 봉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빌미로 엄청 아예 그냥 팔레스타인 없애버리는 거 아닌가요 지금? 지금 이스라엘 구구 세력들은 그러니까 집단 학살인 거죠. 집단 학살은 집단을 그 파괴할 목적으로 살인 등을 하면 집단 학살이 되는데 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우리들만의 주장이 아니에요. 이게 UN 특별 인권 보고관이 있는데 네. 계속 그분이 3월달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이건 집단 학살이다. 제노사이드라고 돼 있죠. 제노사이드라고 네. 하고 있어요. 집단 학살이다. 그래서 그리고 국제 형사재판소에서도 집단 학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집단 학살을 중단하라는 네. 잠정 조치를 내린 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명백한 집단 학살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 수사본부가 수사권을
발동해야 된다. 네. 특히 뭐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넓게 규정한 나라들은 독일 같은 나라는 이 전쟁 범죄를 범한 외국인이 외국에 있어도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뭐 로힝야 같은 그 미얀마 로힝야 학살, 예. 학살 같은 경우에는 그 미얀마 군인들이 미얀마에 있어도 독일 법정에 독일 수사기관에 고발을 합니다. 그럼 수사를 직접 하고요. 재판도 하고 우리도 우리 국가수사본부가 공권력 그 수사권을 훨씬 좀 넓게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기를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뭐 제네바 제4협약이라고 하는 예. 전쟁에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그 협약에 따르면 체약국, 그러니까 조약에 가입한 나라는 모든 전쟁 범죄자를 수사하고 처벌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수사기관도 수사를 하길 요청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보고 이렇게 아우 대단한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다라고 싶었는데 예. 우리 이제 뭐 참여연대에서나 우리 지금 제안해주신 곳들이 예. 우리 그 국가수사본부의 피고발인으로 두신 분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총리, 네. 이스라엘 대통령,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부 장관, 외무장관, 참모총장, 재무장관이에요. 네. 네, 이분들에 대해 주요 혐의는 집단 살해죄, 인도의 반환죄, 사람에 대한 전쟁 범죄, 인도적 활동이나 식별 표정 등에 관한 전쟁 범죄, 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 범죄,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 범죄로 우리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를 했고 중요한 것은 그 이분들에 대한 범죄 행위들을 일일이 다 나열을 하셨어요. 그럼요. 발언들과 이 범죄 혐의에 대해 일일이 나열을 하셨고 지금 그 텔레그램, 카톡, 그리고 안진걸 TV 뭐 커뮤니티를 통해 이거에 좀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예. 고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관련 링크들을 대박영선 TV의 커뮤니티, 또 안진걸 TV 커뮤니티에도 다들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5천 명이 지금 한 3%가 부족해요. 맞아요. 예. 지금 4,874명. 네, 네, 네. 3%가 부족한데 우리 방송 이후에 이 고발인 5천 명을 다 채울 수 있게 좀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요 정치인에게도 예.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자. 조국 당대표,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께도 요청을 드렸고요. 뭐 참여하고 계신 분은 지금 강민정 국회의원, 그다음에 윤미향 국회의원 참여해 주셨고 정의당의 일부 의원들이 참여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참여하셨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네. 뭐 여러 의원들께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따지면 우리가 뭐 진보 보수라고 한다면 여기는 강성 우파가 지금 집권을 한 상황이잖아요. 극우 강경파죠. 극우 강경파가 집권을 해서 네. 전쟁 범죄자죠. 그리고 발언이나 내용들 자체가 뭐 한 사람도 아끼지 말고 남녀노소, 갓난 아기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모두 죽여라 이런 발언을 사실은 와, 그런 말 했어요. 네, 진짜 군인과 있어요? 장교들에게 보낸 서한문을 지금 증거자료로 지금 첨부를 하셨거든요. 아니 말로는 맨날 뭐 민간인들은 자기들이 예, 예. 하마스만 자기들은 꼭 집어서 군사시설만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는 군인들에게 보낸 서한 아, 성경에 나오는 문구를 인용한 거예요. 그렇죠. 마치 성경에 이런 네, 말이 있다 내가 네. 직접 얘기한 거 아니다 처럼 얘기하지만 구약성서에 나온 내용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네. 하면서 사실상은 지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네. 빗대 지시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총리 아닌 대통령 또한 거의 뭐 비슷한 네, 발언들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중요한 네. 게 그래서 5천 명이 아직 안 되셨다는 거잖아요. 네. 해야 좀 해주십시오. 300명이 대통령이서. 부족합니다. 300명이 부족한답니다. 제가 저는 돈이 나라 동안에 지금 곳곳에 이 링크를 좀 캠페인 서명 네. 동참할 수 있는 거 저도 했거든요. 저도 했습니다. 매우 간단해요. 제가 지금 올리고 있어요. 두 분이서 외국인도 할 수 있어서요. 네. 뭐 외국에서 외국인이 하신 것도 있고 저희는 이제 5천 명 목표했는데 한 5만 명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하려면 BTS 팬클럽 아미가 출동하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미가 이 팔레스타인 문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반전 평화의 그 캠페인도 했잖아요. 네, 그 아미가 이제 이 하이브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미주 대표가 미국의 그 사무소 대표가 이 이스라엘 지지자,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지지자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그 유대주의, 시온주의자라고 해서 그 사람은 해임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아미? 아미가 아미 내에 네.
반전 평화 목소리를 그러니까 팀 유대주의자가 있는 거네요. 네. 아미가 아니고 하이브의 네. 미국 사무소, 미국 법인의 대표가 아~ 저기 시온주의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헤이마라고 혹시 유대인인가요?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모르겠는데 시온주의자인데 그 아미가 네. 그 사람을 헤이마라고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하이브에 대해서. 예. 근데 그분들이 그 한국에 있는 기업이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저희가 벌였는데 거기에도 수만 명이 참여해 주셨거든요. 저희 생각엔 아미가 국제적으로 활동을 해서 외국인들이 막 남미에서 참여하고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아미가 국제적으로 활동해 주신 거를 저희는 기억하고 그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미가 출동하면 뭐 5만 명은 되지 않을까. 근데 아미를 제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하루 종일 어제도부터 수송을 했는데 거기 가면 돼요. 어디 가면 돼요? 요즘 하이브 앞에서 아미 분들 집회하고 있어요. 용산에 있습니다. 용산에. 네. 아 용산에 가면 돼요? 하이브 용산에 있습니다. 민진 분쟁에서 아미 분들은 민진 편을 꼭 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이브가 소속 뮤지션들이나 자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하고 갑질하고 파명만 부리고 책임을 안 진다. 문제가 많다라는 트럭 시위도 막 하고 허안도 갔다는 분조안도. 그래서 거기 가면 계셔요. 아. 성명서 낭독도 하시더라고요. 기자님 됐어요. 가시죠. 아, 그 얘기를 좀 빨리 했으면 내일 한번 제가 찾아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로 내일 예, 예, 예. 고발장 접수 및 기자회견을 내일 10시 반에 네.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하시는 거고 예. 그리고 2차로 대한민국이 최초로 어쨌든 반전 평화를 위한 집단학살을 멈춰라라는 목소리로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한다라고 한 게 전 세계로 알려진다면 이제 미국과 그리고 전 세계에 그 반전 평화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으니 모두들 이어서 이런 전쟁 범죄를 일으키는 이자들에 대해 수사를 요구를 한다면 나갈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되게 자부심이 있는 게 지난번에 참여연대에서 신발을 막 기부를 받아가지고 학살된 돌아가신 분들의 신발처럼 이렇게 신발을 놓아두는 그런 시위를 했어요. 그런 퍼포먼스를 했어요. 네, 여러 명의 신발을 놓아두고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예, 우리 곁에 없다. 근데 그거를 뉴욕 타임즈에서 보도를 했어요. 아, 그것도 굉장히 예. 굉장히 그 하루에 두 꼭지의 기사를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주거든요. 일일 브리프라고 해서 거기에 그 신발 시위가 채택이 됐어요. 그 정도로 국제적으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고 그 이유는 아마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 우리 학살 문제를 끝까지 천착하고 지금 그렇죠. 국가 배상 청구 소송까지 이긴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역사는 또 광주 민주항쟁에서 그 학살을 이겨냈던 또 한국 전쟁에서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 우리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규명했고 또 소송으로도 국가의 배상 책임도 인정받은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전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오늘 뭐 저도 기사 찾았습니다. 일단 5,000명 고발 여러분 널리 알려주시고요. 제가 링크도 지금 아까 올려놨거든요. 우리 안정TV, 대방송TV, 인사이트TV, 뉴스맥TV 다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좀 널리 퍼뜨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학가 반전시 한국에 상륙했다. 오늘 서울대 연세대 기사 봤어요. 맞아요. 네. 아니 그래도 너무 예전에 비하면 물론 학생이나 학생운동이 예전보다는 훨씬 미약해졌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또 요즘 20대 청춘들이 굉장히 어떤 학업, 스펙, 교육비 또 뭐 온갖 고통이 시달리고 있어서 충분히 또 마음이 헤아려지지만 그래도 너무 조용한 거 아닌가요? 기자회견 한번 했다고 우리 대학가가 뭐 도덕적 책무를 다했다. 청년 학생으로서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 같은데 이제 시작인 거 이제 시작인가요? 네. 저는 21대 미국은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미국 학생들은 미국 학생도 사실 지금 미국은 그 전쟁이 시작된 지 친유대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막 수백 수천 지금 연행된 사람만 수천 명이 넘던데 일단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당사국은 아닌데 미국은 당사국이잖아요. 이 무기와 전쟁 그렇죠? 자금을 대는 건 이스라엘에다가 미국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돈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은 계속되고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사국이기 때문에 더 저항이 셀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우리의 관련성은 조금 사실 떨어져 있는데 이 정도 관심을 갖고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는 건 저는 꽤 선두 그룹에 있다. 네. 꽤 선두 그룹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전파하고 좀 선도해서 이끌어가야 될 이제 책무가 있다 이렇게 네. 봐요. 왜냐면 아까 유럽에서는 안 했잖아요. 유럽에서
네. 일부 대학 시디들이 네. 이어는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고발운동이라든가 이런 게 안 일어나는 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유럽에서 이게 반유대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터부시 되고 그러면 이제 나치에 유럽에서 나치에 유대인 학살이 있었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잖아요. 네. 유대인 탄압에 그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연대하는 건 마치 반유대주의로 비칠까봐 네. 조심스럽다는 거죠. 조심스럽고 또 그런 주장을 하면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주장을 하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추방을 당한다요. 아. 실제로 추방을 당하기 때문에 말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인권운동의 그 어떻게 보면 선두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이 안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아시아에 있는 한국 시민사회가 움직이고 조금 책임감 있게 선두 그룹에서 이끌고 가야 될 책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이제 국회에서도 또한 반전 평화 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을 규탄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문도 이후로 22대 국회에서 채택할 수 있으리라 합니다. 그것도 좀 촉구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21대 외통위 위원하고 한 2시간 전에 통화했는데요. 어, 현직 외통위 위원이 이 고발 운동에 참여할 순 없다. 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왜? 이스라엘하고 미국 눈치를 봐야 된대요? 한국은? 갈등으로 비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했는데 때로는 각을 세워야죠. 아니 학살이 벌어지고 있는데 점잖게 팔짱 끼고 뒤에서 지켜보고 있고 그럴 수 있나요? 저는 이거는 그 반인권 전쟁 범죄 집단 학살 범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오히려 전쟁을 치렀던 피해 국가로서 그리고 또 베트남 전쟁 관련한 우리의 그 과외국이었죠. 또 과외국이기 때문에 가해국. 스스로 반성하는 차원에서 또 계속 그 진전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오히려 전 세계에 좀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반전 평화의 나라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로서 더 성장하는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국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는 확실히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21대의 그 소극성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조국혁신당 당대표 조국 당선자께 요 부분을 좀 요청드렸고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조국혁신당도 좀 참여를 하셨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일단은 기존에도 반전평화 앞장선 의원님들이 계셨고 이번에 당선된 진보당의 3인 진보당 3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대표님 네. 이분들은 앞장선 하지 않을까요? 제가 당선자.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진보당이랑 이럴 때 민주당이 소극적이거나 눈치를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 진보정당이 필요한 겁니다. 민주당 다들 좋아하시고 몰빵하자는 분 있는 거 많이 있는 거 아는데요. 그것도 존중하지만 여러분 한편으로 이러니까 진보정당이 필요한 겁니다. 탄핵이든 퇴진이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 부당한 국제 전쟁 범죄든 이럴 때 진보정당이 민주당이 이제 정치가 큰 정당으로서 여러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과감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죠. 선도적으로 치고 네. 나가는 그룹이 기본소득당이 필요한... 한 명, 사회민주당 한 명, 지금 진보당이 세 명, 진보정 이제 이른바 진보정당 국회의원 다섯 명 있는 거거든요 현재. 그리고 시민사회 목소리 들어간 민주당의 두 분, 김윤, 서미화. 이분들 또 시민사회가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들도 앞장서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제일 제목을 일부러 그렇게 뽑은 겁니다. 대학가를 원망하거나 지적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의 시민사회나 대학가 또는 일반 국민들이 이스라엘의 이 전쟁 범죄 조금은 마음은 있을 텐데 다들 이건 아니다 할 텐데 행동이 좀 더디거나 좀 약한가 이런 고민이 좀 있어서 왜 한국 대학가는 이스라엘 만행에 침묵하나 했는데 아니라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우린 좀 믿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력이 있는 동네잖아요. 아, 그럼요. 저는 믿죠. 예, 우리 대학생 후배님들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 현실이 팍팍해도 윤석열 정권하고 싸울 건 싸우고 또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건 아니라고 아니 지금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어디죠? 그 피난처. 가자지구 말고 우리 라파. 아, 라파 지구를 지금 네. 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휴전을 맞아요. 거부하고 네. 있고. 그래서 미국. 치고 있어요. 아, 미국 대학생들 너무 멋있더라, 여러분. 졸업식 때 졸업생 대표가 라파 지구에 대한 공격을 굉장히 준다라니까 막 수천 명의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미국 대학이 엄청 크잖아요, 여러분. 콜롬비아 대학은 졸업식을 그래서 취소. 콜롬비아 대학은 아예 졸업식이 네. 엄청난 반전 집회장이 될까봐 아예 졸업 취소해버리고 여러 대학들이 몇몇 대학은 네. 경과대별로 각자 졸업식을 네. 하도록 하고 있고 옛날에 우리 네. 전두환 노태우 반독재 운동할 때도 막 그런 짓 했잖아요. 졸업 취소한다거나 아니면 졸업식을 막 단가를 쪼개서 한다거나 저희가 그래서 그
콜롬비아 대학이나 이제 미국 대학 학생들하고도 좀 연락을 취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도 국제 연대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국제 연대 네트워크 다 있으니까요. 뭐 참여 연대하고 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 아디 네. 예, 아디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이동화 활동가라고 아주 유명한 현지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고 민변 간사 출신이죠, 이분이. 네, 맞습니다. 예. 그 전쟁 범죄에 있어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은 가장 나이 어린 어린이와 여성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한 구호물품마저 지금 전달을 못하게끔 그럼요. 구호물품을 배달하는 트럭까지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쟁 중에도 사실은 사회적 약자 구호품은 반드시 전달하게 돼 있잖아요. 국제 전쟁 범죄 이거 규약 다 위반인 거잖아요. 맞아요. 명백한 인권 학살, 그다음 집단 학살이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의 시민들이라면 나서서 사실은 중단하라라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유엔 본부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세게 움직여야 되는데 미국 눈치 보느라 제대로 네. 지금 발언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유엔에서 유엔 총회 결의가 두 번 휴전 결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휴전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혀 지키고 있지 않은 거죠. 유엔 안보리 결의는 국제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그게 다 안보리 차원의 결의거든요. 국제법적 효력이 있다고 지키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중단하라고 하는 휴전 결의안은 국제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중단해야 됩니다. 예,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무시의 배경에는 사실은 미국의 네. 뭐 물질적인 뭐 그 무기 지원과 경제적인 지원들이 실제로 있으니까 믿는 백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은 자기들의 세계 지배 전략상 이스라엘 편을 드는 거죠. 근데 양심은 있나 봐요. 계속 휴전해라고 말은 하잖아요. 말이라. 앞으로는 말하고 뒤에서는 돈과 무기를 주고 있고요. 이 살육과 참사 약수는 어디서 끊어야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서쪽에서부터 좀 동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중동으로 왔죠. 그 다음에는 뭐 대만이 될 거란 얘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윤석열 그 무모하게 막 자기가 참전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이 중국하고 전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위험성이. 있죠.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에도 국제 규범이 있고 전쟁법이 있고 금도라는 게 있다는 거를 만들어 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의 자식들도 우리의 부녀자들도 희생될 수가 있는 거죠. 민간인들이. 예, 맞습니다. 대량 학살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남북관계는 지금 얼마나 험악합니까? 미국이 북한하고 대화를 해서 으르렁하는 걸 그만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북 적대 정책을 강화하고 북한은 그러니까 또 반발하면서 한반도가 아주 그냥 화약고처럼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이런 참상들이 팔레스타인이 겪는 슬픔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슬픔이 한반도에서도 재현될까 하면 진짜 걱정이 많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실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으면서 또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이 미국 대학생들 탄압 공권력을 투입하는데 또 적극 또 지원하고 있고 또 탄압에 나서고 있어서 또 이렇게 우픈 현실이 지금 다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팔짱 끼고 지금 좋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참. 바이든한테는 맨날 싸우던데 그건 안 싸우나 보죠? 막 대학가에 뭐 더 병력 투입이라고 트럼프가 더 강하게 하긴 그건 바이든하고 똑같다 보네요. 이스라엘 편드는 것은. 지금 뭐 주 방위군을 투입하네 만에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68년도 수준이거든요. 그럼 68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어요. 예, 68년도. 근데 지금 유럽이 안 움직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한국에서 물꼬를 터야 된다. 전 세계 확산을 위해서. 예, 예, 예. 가자의 학살을 멈추기 위해서 이 운동이 한국에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님이 국제인권 운동을 해온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이 끝없는 비극은 어떻게 해결돼야 됩니까? 말로 들을까요? 이스라엘 말로 듣지 않고 압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치적이고 네, 모범적인 답안 뭐예요? 휴전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독립국가로 그 이후까지는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휴전을 해야 됩니다. 휴전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가 정상 작동돼서 유엔 안보리에서 다시 한번 결의안을 내야 돼요. 네. 결의안을 내고 그래도 안 되면 제재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북한에게 했던 것처럼 금지 조치와 제재를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팔레스타인 국민들 어떻게 살아요? 이제 나라가 독립국가를 인정받고 네. 근데 이미 이스라엘 땅을 로마에 뺏겨버렸는데 가자 지구랑 산 지구에서 모든 걸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어. 일단 휴전하고 그런 다음에 복구 국제사회에 네. 복구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칙은 두 개의 나라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두 개의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가야지 한 번에 모든 걸 다 하는 건 좀 어렵다. 일단 가장 급한 휴전부터 하자. 안 그러면 모든 문제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휴전이 너무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네. 공장의 휴전으로 살상을 멈추자. 그다음 먹고 살 수 있게 물과 구호품이 네.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다음 의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휴전 되면 우리의 뭐 이제 구조 인력이라든가 복구 인력들이 가서 인도적 지원을 또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예. 거 잘하잖아요. 우리 공병부대 같은 데 가서 재건해주고 지뢰 제거해주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890명 늘어났어요. 그 사이에 네. 아마 저희가 리얼 TV, 대방송 TV, 인사이트 TV, 뉴스맥 TV 비록 많이 미약하고 작은 방송들이지만 또 진심을 담아 사니까 또 그 사이에 제가 막 사방팔방 지금 카톡방, 텔레그램방에 막 올렸거든요. 계속 방송이랑 그 캠페인이랑 그랬더니 그 사이에 많이 동참해 주셨고 네. 110명 남았네요. 네. 내일 5,000명 고발 기자를 어디서 하죠? 내일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저희가 네. 북수본 쪽이 경찰, 서대문 경찰청 본청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몇 시에 하나요? 저희 10시에 기획합니다. 10시에요? 네. 저희들이, 못 가겠구나. 아, 그럼 시간을 바꿔드릴게요. 예. 땡디피디님 잘 한번 이야기해 네. 주십시오. 10시 반으로. 어디 유튜브가 하나요? 네, 우리 하나요? 변호사님도 어쨌든. 공동 생방을 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그 예. 곳곳의 방송이나 이렇게 전쟁 반대에 대한 그, 학살을 멈춰라라는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내고 더 확산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가 뉴스 공장에 문을 두드렸는데 뭐 네. 불러주시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평화의 인권의 정당입니다. 민주당 네. 당원들도 먼저 나서서 이 캠페인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 당의 지도부에 그리고 당의 의원들에게도 어쨌든 국회 차원에서도 결의문 채택을 꼭 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같이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 오늘 뭐 민주공작법 차장특검급 거부권을 어저께 저희가 강력히 경고받았습니다. 이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 윤석열 너희들을 우리가 전면적 거부할 거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거부권을 거부하는 법무민대도 있습니다. 실제로 9개 거부권 행사가 있었고 한 번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민주공정법까지 하면 2개 거부권 예상되는데 토요일 날 3시에 시내에서 큰 집회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김남민 호사님이 마치 두 분이서 김남민 변호사님은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고 박영선 언론위원님께서 항상 이 사람 속으로 방송은 박영선 언론위원님 주관한 방송이니까 마무리 인사도 해주십시오. 네. 우선 이렇게 불러주셔서 되게 감사해요. 그 이스라엘 전쟁 범죄를 고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이 문제는 우리의 양심과 뭐 인간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생존의 문제다. 먼 문제가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대만의 유사 사태라고 하나? 네. 대만에서의 전쟁이나 전투 행위가 발생하면 평택에 있는 또 오산에 있는 미군기가 대만으로 날아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군이 그쪽으로 파견될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반도까지 자동으로 전쟁이 연루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중국이 가만 안 있겠죠. 네, 러시아, 중국이. 일본에는 주 1 미군이 해외에 전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국, 일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네. 한국에는 그런 규정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동의 없이 갈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은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안 된다라고 우리가 했었죠. 윤석열은 지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법적으로 규범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정권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국회가 이걸 따져 물어야 돼요. 평택에서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조약이나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동의를 받도록 일본처럼 해라. 못 가게 하죠. 네. 중국하고 대만하고 미국이 전쟁 나면 우리가 한국 자동 개입돼 버리는데 여러분. 그럼 중국이 평택이라는 이런 데 만약에 대응 사격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응 공격하면. 우리도 교전 국가가 되는 거죠. 교전 국가가 돼갖고. 동원령이 내려지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그게 우리 동의 없이 우리가 연루될 위험성이 네. 있기 때문에 협약으로 꼭
우리의 동의를 받고 하도록 맞습니다, 만들 필요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일본도 그런 게 있는데 왜 우리가 없습니까? 우리 국회에서 왜 따져 묻지 않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예. 네. 우리 김남주 변호사님 통해서 어쨌든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내용 좀 상세하게 들어볼 수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 정말 거부하면 제가 1월 달에 그 검찰 독재 규탄 집회에서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9개 법 거부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거부한 대통령이다. 그런데 총선 결과를 통해 국민들이 준엄하게 매를 들었는데 또다시 거부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대통령이길 포기한 거다라고 봅니다. 예. 국민들이 전면 거부에 나서고 항쟁에 나설이라 봅니다. 또한 민주유공자법 반드시 통과시켜서 대한민국이 그동안 민주화의 길을 걸어왔던 우리의 역사의식, 소명감으로 끝까지 법 통과되도록 관심 부탁드리고 또 전쟁 없는 세상, 평화로운 지구를 위해 또 인권을 지켜가는 대한민국, 그 인권에 가장 앞서 나가는 대한민국의 모습들 전 세계에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국가수사본부 수사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캠페인 참여에 대한 내용들 자체가 워낙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예. 많이들 봐주시면 좋겠고 저도 새롭게 공부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할 수 있다라는 네. 내용들. 그래서 오늘 너무 유익하고 좋았던 방송 같습니다. 이후로 또 진행되는 그 이스라엘 전쟁 범죄에 대해 또다시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모실 수 있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김남유 변호사님 네. 저번에도 민주유공자법 때도 저희들이 농성장에 가서 현장 방송 저번에 스튜디오도 초대해서 방송을 한번 했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 참 고맙고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 고발 4,899명 곧있음 네. 4,900명 이제 오늘 밤 안에 5,000명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방송이 안 중요하겠습니다만 오늘 방송도 여러분 널리 퍼뜨려 주시면서 이렇게 구독 권유를 해주시면서 아미에게도 꼭 전파를 예, 해주세요. 네, 아미원들께서 예. 아미 커뮤니티에 꼭 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 올려져 있는 고발 링크 또는 그냥 민변이나 참여연대 아디 국제연대단체 아디 또는 아니 그냥 외우기 쉽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참여연대 홈페이지 가면 또 이게 다 떠 있습니다. 참여연대 카카오톡 이런 데 다 보냈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대방선 TV도 지금 보니까 여러분 구독자가 7,990명입니다. 대박영선 네, TV 오늘,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돌파하고 만명 돌파하면 또 만명 돌파 기념 특집 방송도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러면 박영선의 사람 속으로 방송은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8시부터 박영선, 박예슬 두 박박남매의 여의도 습격사건? 여의도 정비소. 아, 여의도. 여의도를 이름 바꾸시죠? 여의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여의도 습격사건으로 해서. 네, 정치를 바꾸는 여의도 정비소. 정리하고. 민주당에도 이상한, 열심히 안 하는 분들 있으면 정리해야죠. 네, 여의도 습격사건. 좀 이따 8시 20분부터 한답니다. 8시 원래 10분인데. 8시 20분부터 하니까 잘 많이 봐주시고요. 자, 인사드리고 저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Ha-ba-ba,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